병사년에 신의 올해 을미일에 무인시에 태어난 46세 남자 사주예요. 뭐는 사주예요? 나무 키우는 사람. 그러면 나무 키우는 사주는 나무가 돈이죠? 네. 애종이 감목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어요? 미소 때문에. 미토 때문에. 그래, 이렇게 좀 감목도 있고 을목 있고 이게 다 돈이다 그거죠. 돈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목을 키우는 사주 언제 좋아요? 봄, 여름. 사오미. 봄, 여름. 여름. 병화가 있으면은 병정화 있으면은 사시사비가 이때는 병정화는 없잖아요. 이 예. 정화는 벌써 짱 멀리 신금이 가로막고 무조건 정미도움부터 잘 나가지. 이렇게 일단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미토 있으니까 아파트도 있고 을미 백호니까 한 성깔 있겠지. 백호 성격이라 그래. 사람은 똑똑하고 물론 격국에서는 편재 백호니까 뭐 부선망인 이런 얘기도 써. 근데 쓰긴데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엊그저께도 제가 투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자, 미 중에 뭐가 있어요? 정의. 뭐가 투출했어요? 정화. 정화. 정화가 투출했어. 식신. 내 일지에서 그 식신은 뭐라겠어요? 명줄. 명줄. 건강. 병줄을 일찍은이 내놨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병치레 좀 했을 거예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든지 어쨌든 뭐 속은 있었을 것이다 얘기야. 근데 명줄이 정사로 짱짱하잖아요. 네. 이렇게 강할 때는 또 거기서 해당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미 기문이야. 인미 기문이 이것을 또 명줄도 되지만 기문 발동신이라고도 해요. 기문이 발동 걸렸어. 또 인중에서는 무명갑 있죠. 투토가 나갔죠. 네. 그것도 기문 발동신. 뭐가 기문이 발동 걸렸다. 뭐가? 돈, 무토 정재하고 나의 식신, 식신은 일하고 뭐예요? 활동 무대 아니다. 일, 일, 아니 나의 하는 일, 일이잖아. 하는 일. 이 사람 일을 하면 어떻게 일할까? 귀신 들린 귀신처럼 귀신 귀신 들린 들린 듯이 것들은 귀신 들린 듯이 일을 열심히 하겠지. 아, 이 사람 일을 하면 귀신 들린 듯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울목 을미 울목이 손가락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네. 보고 이 미란 것은 남자한테는 또 뭐라겠어 미나. 손조작. 손조작 그렇지. 솜씨. 손 조작 솜씨. 손으로 뭐 만지하고 두드려 맞히는 걸 잘한다니까. 부셨다가 맞혔다가 또 음식 맛을 잘 본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기문이 걸렸네. 손 조작 솜씨가 기문 들렸고 맛 감별사야. 맛을 간을 잘 보는 거야. 귀신 들린 듯이 냄새만 맡고도 그냥 이렇게 이제 이게 토출신이 중요한 거야 이게. 자, 이렇게도 본다는 얘기예요. 돈은 만화 정미돈부터 발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목은 신금을 좌에 싫어해요. 그러니까 금금한 것을 싫으니까 예민할 거라고. 근데 신금 금금하기 쉽지 않아. 정화 때문에 신금은 정화를 방어를 해야 돼. 그래도 때에 따라서 신금 발동 걸리니까 성격은 예민한 거예요. 자, 경술, 운시 경술 개강이기 때문에 사람은 똑똑해요. 근데 네. 이게 운시 개강들이 태어날 때는 가난한 집 태생이 많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안 써먹어. 다 부잣집이잖아. 자, 지금 어디 가면 다 대학교 다 다니고. 그런 형상이니까. 사유축의 술은 뭐? 관한사 반한살이면 무슨 애어른 연? 소리 듣는다. 에? 애어른 소리 듣는다. 조심 있다. 여자들만 예의 어린 소리 들어. 조심 있어. 그러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랬죠? 책임감이 강하고 효심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주를 지금 46세면 정미대운에서 한 해를 맺어. 이 사주 정미대운에 보면
이 목들은 잘 자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신금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신금이 굉장히 힘들겠죠. 여기서도 좀 정사 때문에 힘드는데 그래서 신금 을목치기도 힘든데 미대운이면 신금이 힘들어. 신금이 뭐 폐잖아요. 폐. 또 미미형이 되면은 미미형이 되면은 미월이나 일지가 미일 때 미운이 와서 미미형을 하게 되면은 중병이 걸릴까? 당뇨. 그렇지. 이 미형을 하게 되면 일지에 있거나 월지에 미가 있을 때 연이나 신은 잘 안 맞아. 약하니까 이렇게 미미형이 돼 있을 때는 당뇨, 중풍, 마른 당뇨예요. 마른 당뇨. 네. 그다음에 중풍이에요. 중풍 조심해라. 중풍 조심해라. 근데 미대운이 오니까 경제적으로는 잘했는데 이건 막 신금이 맥을 못 쳐. 미미 형이 걸려. 자, 여기서도 인미 기문이 발동했어. 여기서 뭘 내놨어? 정화를 내놨어. 정화. 내 명주를 내놨어. 그러니까 이 미대운에는 건강에 각별히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미대운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경자년에 그 위장관 기저 종양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번 했고요. 무슨 수술? 네네, 위장관 기저 종양암이라고 하는데 그 왼쪽 갈비뼈 복막에 붙어 있는 그 종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암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수술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경자년에. 이쪽은 아니야. 카페나이즈가. 이쪽도 이 문제는 있어. 야, 또. 그리고 그 잘 살고 있고요. 아파트는 지금 현재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예,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데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귀신 들렸다니까 손재주가 기문 발동 걸렸어. 예예, 그 인테리어 업을 그 이제 그 허름한 집을 사다가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파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갈 거라고 하는데, 예, 그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주변에서도 많이 찾고 하는가 봐요. 결혼은 몇 살에 했을까요? 27살 때 했는데 그 이혼을 두 번 했어요. 그러면 27살 때 해서 미중에 저가 나왔으니까 거의 정사를 보 참매차로 봐야 되겠다. 예, 지금 한 번 이혼을 두 번 했거든요. 27살에 처음 결혼하고 그 다음 또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지금 현재 이제 애들은 부인이 키우고 있고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네. 이혼하고. 네네네. 두 번째는 신혜를 만났다고 보고 세 번째 만나면 무인을 만나. 무인은 괜찮으지. 예. 그럼 이번에 그래. 저 결혼 첫 결혼할 때 자식을 먼저 낳고 결혼했을까? 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첫 남편 아니 첫 여자가 정사냐면은 사중에 경금 자식이 있잖아요. 네. 사중에 경금 자식이 있으니까 정사를 첫 여자로 보고 그래서 암장 해놨잖아요. 숨겨놨잖아. 네. 그래서 나는 자식을 먼저 낳고 결혼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쓰고 두 번째 신혜는 을목 자루로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무인을 만나. 무인. 돈은 많아. 네 사주가. 예, 돈은 재산은 좀 어느 정도 그 모아둔 돈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뭐 집을 한 열 채 정도 사서 나중에 세 받아 먹고 사는 게 뭐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주에서는 또 해설도 굉장히 약하네. 해울이지만 해설을 도와주는 세력이 없죠. 네. 먹다가 또 여름을 한다면 해설도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네. 지금 임수 말르면 뭐가? 지혜, 정력. 정력도 말라버렸잖아.
좀 뇌수가 말라버렸잖아, 뇌수.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뇌수가 말라서는 어떻게 되겠어? 기억력이 기억력이 떨어지겠지. 기억력 떨어지고 정력 떨어지고 회수도 말라가잖아. 미월에 심금도 힘들고 이 회수도 힘들고 이런 형상이네. 그러니까 좀 돈은 벌었으나 건강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예예. 예. 그 올해가 이민년인데 그 정화가 올해 이제 합이 되면서 제가 이제 건강이나 사기수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선생님? 이 명줄이 합거됐잖아. 그러니까요. 또 이거 임수 중이 쓰잖아요. 어디에 일목한테는. 네. 보여라니까. 근데 그 어찌됐든 정화도 중이 쓰고 임수 중이 합거됐는데 금년에 사기수도 되고 용신 기반 또 명줄이 날라갔어. 해의 중에서 임수가 나왔어. 정인 내 환경궁에서 거기서부터 나가고. 좀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선생님,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었겠네. 정신적으로 신금이 발동 걸려 운목 잘랐잖아. 예, 작년에도 뭐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관제 구설수에다 굉장히 힘들었지 뭐. 충미충에다가 미중 운목 깨졌으니까 돈 손실도 나고 암암리에. 그 여자들이 그 여태까지 그 두 번 만난 그 여자들이 와이프들이 자기는 엄청 잘해주는데 다 바람이 나가지고 다 헤어졌대요. 동네에서 소문이 많아서 헤어졌다고. 아,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야. 정액이 없잖아. 말라버렸잖아. 말라버렸어. 사실 여경신으로 써야 되나요? 오히려 여경신으로 술을 써야 되네. 해오래는 영 그 조를 잘 안 써. 자축오래 쓰는 거야. 자축오래. 여름 오미오래 쓰고 해오는 물론 저 그걸 떠나서라도 여기는 그 조 용신보다는 해수가 너무 약한 거예요. 해수가 너무 약해. 그런데 여름을 탔어. 그럼 제일 이 여름에 오면 가장 이 사주에서 힘든 글자가 뭔가를 보라고. 뭐가 힘들겠어요? 신금 힘들지. 신금 힘들고 해수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문제 본다니까. 신금 폐하고 해수, 내수, 정액 뭐 이런 쪽에 반드시 문제가 오겠지. 선생님 전립선은 문제 없어요? 당연히 거기도 문제가 있지. 해수가 말랐으니까. 전립선에도 문제가 있지. 신장. 신장도 되고 해수니까 신장, 전립선, 방광 뭐 다 이거 문제가 되지. 인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립선 쪽에 더 문제가. 그렇지. 인미도 전립선이 약하잖아요. 예? 네. 있으면 전립선이 문제가 되거든. 이쪽에도 반드시 병이 오게 돼 있네. 올해 웬 여자를 하나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올해 여자 운이 들어오나? 오는... 또 사기당 거잖아. 전님 말이요. 또 사기당. 안 만나는 게 좋겠어요. 인미 기문에 걸려서. 그러니까. 귀신처럼. 그 정화를 선생님 그 할머니로도 식신이라 할머니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저기 빌어준다, 뒤에서 돌봐준다, 뭐 점집에 네. 가서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대요. 할머니 얘기를. 그렇지. 이런 경우는 할머니 영가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미 기문 발동신이 할머니로 나왔잖아요. 네. 그 할머니 영가 들릴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분이 고향이 울진인데 요번에 그 불이 타면서 그 산소가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완전 홀라당 다 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장을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손을 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딱 걸려 있네. 할머니 영가 발동이 딱 걸려 있어. 거기다가 또 불까지 나버렸어요? 네네. 울진이 그 이번에 불난 데가 울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거기 지금 그 고향이 그 울진인데 거기서 산소가 확 탔대요. 정사잖아, 정사가 불났잖아요. 한번 청소. 2월에 한여름에 한여름 딱 불타버렸네, 이거. 뭐 그러면 재호는 저기 앞으로도 좀 있을까요? 앞으로도 그세 번째 여자를 또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있는데 무인을 만난 무인은 괜찮았지. 네네. 무인은. 내가 이 을목이 사실은 은에다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예, 밑에도 무인 기생한다. 밑에도 뿌리가 되지만은 은에다 뿌리 내리면 을목이 은에다 뿌리 내리면 뭐예요? 기생. 기생이잖아. 남자한테 기생이라는 것은 여자한테 의지한다는 뜻이지. 무인이니까 큰 사람 호랑이잖아요. 여자가 네. 보통이겠어? 무서운 여자한테. 큰 사람 호랑인데 을미도 만만치 않게 백호거든. 네. 셋 중에 제일 센 사람 만나겠네요. 제일 센 사람 만나지. 한 호랑 만나서 이제 둘이는 어떻게 됐어? 잡혀 살죠. 눈에 잡혀 걸려버렸어 이제. 살죠 뭐. 미문. 눈이 확 호랑이한테 딱 돌아갔지. 잡혀서 살겠네. 귀신 돌을 귀신 들었잖아. 그게 확 좋아하겠지. 좋으면 됐네. 그 미대운이 좀 지나면은 좀 괜찮을까요? 병호대운에는? 근데 모두 똑같지. 이 사주가 이 정미나 병호대운까지는 이 사주에서 힘든 글자는 신하고 해는 힘을 못 써. 맞아. 힘을 못 써. 특히 정미 때문에 더 힘들지. 정화가 발동 걸린 데다가 을사대운까지 가야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도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러면? 시내가. 아버지는 한 30살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엄마도 좀 문제가 될수 있잖아. 시내에. 그렇지. 네. 엄마도 문제가 되지. 혹시 건강. 어렸을 때 잔병 처리했다든가 뭐 죽을 고비를 넘겼다거나 그랬진 않았을까요?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그 신금 때문에 편관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위에 그 형제가 하나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출이 너무 근이 짱짱해서 나는 괜찮으리라고 봤어. 근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뭐 태어나기 전인지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라서 근데 윗대에 그 저기 형제가 하나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 털이 많냐고 혹시나 물어봤더니 그 가슴까지 털이 엄청 지금까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을목 처리 만방이네 이거. 그러면은 돈은 걱정이 없는데 건강이 앞으로 건강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예, 정미대원 특히 정미대원. 예, 어렸을 때 정미대원 그 특히. 예, 사회충이 있어서 혹시나 물어봤는데 어렸을 때그 이사도 많이 다니고 집안 형편도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엿맞이살 충이라기는 많이 돌아다녔구만. 일찍이 고향을 떠났구만. 네, 맞네. 부모공의 충. 선생님. 인미 기문이요. 그 연지랑 시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발동을 하나요? 사주 뭐가? 원국에. 인미 기문? 예, 연지랑 시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니야, 경우도 반드시 붙어 붙어 있습니다. 있어야 돼. 그럼 해에서 들어오는 경우는요? 응? 한 글자만 있는 데서 한 글자가 더 들어오는 때는요? 하나 인이 있는데 인미가 있는데 금년같이 인민이 올 때, 네네. 그때는 인미 기문이 해도 약해요 그거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국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게 발동이 걸렸냐 안 걸렸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발동이 안 걸렸으면 별로 기문 작용 없어. 기문 작용 없어 별로. 말년에 인이 있으면 호랑이처럼 포효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호랑이 오래 노릇 살지 하지. 않을까요? 오래 호랑이 살고. 노릇 하는데, 호랑이 노릇 하는데 큰 사내가 호랑이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
심장마비. 아, 심장 떨어지겠지. 네. 그래 심장마비 조심해란 뜻이에요. 심장마비. 선생님 금방 답장이 왔는데 저기 첫 애가 생겨서 결혼한 게 맞대요. 아, 애가 생겨서 결혼한 게 맞다고? 와, 아,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비단 가는데 자식을 숨겨놨잖아. 아. 말년의 사람은 좀 은근히 혼자 있기를 좋아해. 고독해. 말년 호랑이는 호랑이 노릇도 하지만 호랑이는 혼자 사냥을 해. 사자는 떼지어서 사냥하지만 혼자 있어 호랑이는. 그래서 혼자 큰 산을 누비고 다니고 은근히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시에 인신사회가 있는 사람들, 자기 시가 인신사회인 사람들 있어요? 저 인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이고 말년이 고독하네. 나 고독합니다 그 뜻이야. 도움이 있는 사람들 시에 도움이 있어요. 있습니다. 호명 있어요? 네. 시에 처음에는 좋아하죠? 네. 말년의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그래. 우와. 좋아하니까. 좋아하죠. 진술 충미인 사람들. 저요. 네. 저요. 네. 있습니다. 말년의 자식들 도움을 받아. 감사합니다. 우와 좋네. 선생님 술토는 네. 개처럼 지치키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저 진술춤 있으면 자녀들이 도와요. 도와줘요. 도움을 받아. 맞네.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진술춤 인신사 자오묘. 진술춤. 자오묘. 즐겁게 산 게 좋지 뭐. 자오묘. 우리 모두 즐겁게 삽시다. 네. 네. 여기 이제 더 이상 없죠.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사람은 네.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 안 했어요? 처음부터 인테리어 자영업 했는가요? 예, 예.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 일 저 일을 많이 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노가다 쪽인 것 같아요. 노가다 비스무리한 일을 하면서 그 인테리어 이제 그 기술을 배워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아예 그 직업으로 붙인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직장생활은 하지 않고 자영업을 했는 거네요? 자영업은 아니고 회사에 소속돼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회사가 정사니까 좀 큰 조직이었을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기술 일터가 정사 간의 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조직에서 그래도 제법 큰 조직에서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 그 저기 뭐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나 하는 일이 영말 지사를 깔고 있으면 많이 돌아다녀. 선생님. 네. 그 귀문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데 혹시 연지하고 운시가 귀문일 경우에 연지하고 운시가요. 시하고 운시 운시 아 그건 안 봐. 안 봐요? 응. 아 그런 볼 때는 있어가지고. 운시 볼 때는 총만 보는 거예요. 귀여워. 진술총 그 운시에서 각 지지를 총으로 하게 되면 그 지지에 있는 육신하고는 인연이 한 번은 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 남자는 사유측 그 지금 미 저기 뭐야 공망이 이 산대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파란이 많고 신기 있는 거 이런 거는 아, 남자는 해당이 안 돼요? 남자는 해당이 안 돼. 그 전에는 전자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대요. 이게 진사가 공망이죠? 네. 네. 그러다가 진사 공망 그 여기 띠 공망 맞았잖아. 네. 이거는 그건 남자는 해당이 안 돼. 그럼 진사 공망들이 이 사주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하지. 화가 필요해. 네. 그렇게 식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풀기는 잘할 거라고. 예, 잘 베풉니다. 예, 잘 베풀기 잘 푸는데 진사들이 진사 공망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요. 특히 여자들은 많이 타는데 진사 공망에 걸리면 베풀기를 잘하는데 뒤통수 잘 맞는다 그랬어. 인덕이 없다.
뒤통수 잠바지니까 예, 진이나 시사란 글자는 배신의 글자예요. 배신의 글자. 진은 용이잖아요. 상상의 동물. 산은 허물을 벗어 뱀이 수시로 허물을 벗으면서 변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뱀 산은 그래서 변신 변화거든. 변덕이 심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변화가 많은 삶을 살았다고도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사가. 사가 이 시에 있으면은 말년에 변화가 많아. 변덕도 있고. 진사가 공망인 사람들은 배신을 잘 당한다니까. 네? 아니 공망일 때. 네, 공망일 때. 율무가 진사 공망이잖아. 전자회사에 근무했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화 맞네. 네. 정화가 전기 전자 IT 네. 컴퓨터 그렇죠. 뭐 이거잖아. 네. 여기는 이 정도면 됐죠? 네. 네.